건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부터 9편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7편은 다윗이 모함을 받고 도피 중에 쓴 시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조건에 따라 상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하며 칭송하던 사람의 모함을 받고 사람의 신뢰가 방패가 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8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동하여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보잘것없는 흙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미약한 존재가 힘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시작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반복되며 패배는 이기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9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 역전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부족한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미리 전제하고 감사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